안녕. 도훈아 안녕. 안녕. 서유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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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연아. 네, 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서형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곡정초등학교 3학년 김재윤입니다. 저는 곡정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10반 신동윤입니다. 저는 곡정초등학교 4학년 3반 김주원입니다. 저는 곡정초등학교 3학년 1반 김사랑이에요. 화흥중학교 1학년 6반 문서율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흥중학교 2학년 1반 문서연입니다. 저는 20살 간호학과 다니고 있는 문지현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오래 걸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따 뭐 할지 생각했어요. 이따 뭐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약간 기분이 나빠요. 제가 저를 쳐다보는 게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전체를 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고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하기 했어요. 여행 못 가고 친구들이랑도 자주 못 놀게 됐어요. 친한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어떨 땐 같이 마스크 쓰고 놀아서 좀 많이 불편했어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간식도 먹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긴 뒤로 계속 같이 간식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마스크 쓴 게 답답해요. 친구들이랑 잘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 끼는 거? 그냥 친구들이랑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많이 못 놀러 다닌다는 거? 학교를 안 가서 추억이 많이 없어졌고 그냥 조금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가끔씩 벗거나 아니면은 그냥 참아내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답답하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스크를 써야.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어요. 가족과 친구들 다 같이 여행 가는 거요. 마스크 벗고 놀이터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사촌 동생이랑 노는 거. 친구들이랑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금방 그만두고 딴 걸 해도 되니까 후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원아 정말 그동안 큰 고생했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잔뜩 생길 거야. 사랑 안녕. 사랑하고 고마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민들도 다 사라질 거고 또 다른 고민들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니까 현실에 충실해서 열심히 인생 살아가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